그냥 삶의 자기 소재라고만 느껴졌었고요. 그렇게 받아들여졌었고 그냥 딸아이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행을 가고 그런 로드무비라고 생각했었고요. 어쩌면 어떤 분들은 멜로 영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편인데요. 한 여자의 그런 잊고 있었던 추억을 찾아서 딸과 함께 떠나는 그냥 잔잔한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뭐라 그럴까요? 무공예 같은 그런 신선함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꼭 굳이 그런 소재의 어떤 압박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장면에서 폭발되는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런 정도의 그런 거였지 그걸로 인한 어떤 큰